네 분의 신들이 참 보기 힘들거든요. 사신이네요, 사신. 사신이요. 사신이요. 근데 죄송한데 이분들이 축구할 감정이 될까요? 아, 돼요. 돼요? 이쑤시개부터 감정이 다 가나. 다른 단계, 다른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이엔드까지 올라가는 거. 자, 그러면은 우리 이천수 씨의 첫 번째 물품부터 감정에 들어가 봐야죠. 첫 번째 물건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야, 야, 이거 너무 생각부터 가는데요. 아시죠? 캐리어라고. 네. 강아지 개 캐리어. 네. 아, 벌써 물건 보러 고객님이 오시네요. 네네. 네. 들어와. 들어와. 한참 보시죠, 뭐, 손님이랑. 네. 이분들 좀 당황하는 분이세요, 이거. 새 제품이에요. 예, 새 제품이고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놓는 제품인데 실거래가가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. 우리 가구의 신과 명품의 신이 지금 네. 관심을 보고 아주 관심을 보고 있어요. 예. 아니 냄새를 맡아보시는 새 건지 아닌지 직접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태워보셨나 봐요. 네. 가구에 실게요. 네. 강아지 좋아하시면 돈 내시고 가져가셔도 돼요. 잡으셨어요? 네. 간단합니다. 신들이래서 그냥. 함정단께서 상의 후에 가격을 한번 채정해 주시고요. 네. 이천수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희망가를 한번 네.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뭐 안에 분위기 있어요. 자, 이제 우리 네 분의 신께서 가격을 네. 이제 측정을 하셨을 거예요. 아, 그 가격 또한 너무 궁금하고요.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과연 얼마면 나도 저걸 사가겠다라는 서로가 의견이 다 나눌 수가 있거든요. 예. 먼저 우리 이천수 의뢰인의 가격을 희망가. 먼저 희망가를 네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공개해주세요. 70. 70만 원. 이게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70이다. 어떻게 이렇게 측정하게 됐습니까? 예. 예. 만약에 강아지를 한 번이라도 태웠으면 가차없이 툭 다운해서 썼을 텐데 그렇죠.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박스도 있었어요.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리긴 했지만 더 이상은 내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70이다. 네. 자, 그러면 전문가가 내리신 감정 가격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, 이런 멈춘 사실 웃긴 거는 100원에서 멈춘 게 없죠. 자, 저는 넘었어요. 저는 넘었어요. 10만 원대. 얼마? 얼마? 자, 가요.